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엔비디아 2.5D 패키징 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패키징 공급, 턴키 공급을 주문을 했어요. 이는 뭐냐면, 지금 HBM과 지금 패키징을 같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엔비디아의 패키징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이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2.5D 패키징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BM과 GPU를 타사에서 공급받고, 삼성전자는 이를 바탕으로 패키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면서, 결국, HBM도 삼성전자가 공급하지는 아직 못하고, GPU도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공급하지 못하지만 패키징 작업을 통해서 먼저 지금 엔비디아를 혹해 보겠다. 특히 엔비디아와 같은 경우는 지금 패키징 물량, 특히 TSMC가 패키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뚫기 위해서도 삼성전자의 그 협력이 필요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어쩌면 도움이 되는 현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2.5D 패키징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2.5D 패키징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지난 5일 이런 말을 했죠. 삼성전자가 최근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특히 H100과 지금 A100에 대한 2.5D 패키징 물량 확보를 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5D와 같은 경우는 인터포저 위에 반도체 다이를 수평으로 배치하는 기술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냐면 2.5D, 3D, 3.5D. 그래서 3D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위에 D램을 실는 것, 메모리 반도체를 실는 것을 3D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인터포저를 통해서 3D 반도체와 HBM을 동시에 하는 것을 3.5D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인 GPU, CPU, NPU 등을 HBM 등과 수평으로 배치하는 기술로 알려지고 있죠.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2.5D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브랜드는 iCUBE입니다. iCUBE이고, 지금 로직 반도체를 중앙에 하고 인터포저를 통해서 HBM을 이렇게 평면으로 수직 배열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D와 같은 경우는 이 로직 반도체 위에 이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를 더 실는 것, 그리고 3.5D는 3D와 2.5D를 합쳐놓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2.5D 패키징을 iCUBE라고 부르고 있고, TSMC는 COWOS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5D 패키징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H100과 A100 그리고 인텔의 가우디 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2.5D 패키징을 제안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AVP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사업부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난해에 엔비디아와 AMD의 2.5D 패키징에 대한 턴키 수주를 제안한 상황입니다. 해당 작업을 수행할 충분한 인력 배치와 인터포저 웨이퍼 자체 설계 등을 제안을 했고, 신카와 등에서 2.5D 패키징을 위한 장비도 대량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역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엔비디아 2.5D 수주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 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계자도 이렇게 말을 했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2.5D 패키징 물량을 받아 양산을 진행하고 있다. HBM과 GPU의 생산은 타사에서 진행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HBM은 어디서 진행을 받고 있냐면 하이닉스 아니면 지금 마이크론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GPU는 어디서 받겠어요? TSMC에서 생산을 받아서 삼성전자가 패키징 작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HBM 4개를 올린 형태의 2.5D 패키지 양산을 진행하고 있다. 8개까지 기술 개발을 완료했는데 조만간 제품화할 계획이다. 더 많은 HBM을 지금 장착하게 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효율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향후에는 패널 레벨 패키징을 이용한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도 선보인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인치 웨이퍼에서 HBM 8개를 실장하기 위한 인터포저가 16개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팹의 부담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PLP 라인을 이용해 인터포저를 만드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삼성전자의 소주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TSMC의 패키징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엔비디아 2.5D 패키징 물량 확보에는 TSMC의 COWS 생산 능력, 캐파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결국 지금 패키징 물량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고 있는 TSMC. 이것을 지금 삼성전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 대만 강진으로 TSMC의 COWS 쇼티지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2.5D 패키지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패키징 수주 우위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절반의 성공에 그쳤지만 지금 두 가지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패키징 라인의 가동 증가. 삼성전자가 확보한 엔비디아 2.5D 패키징 물량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AVP 사업팀이 위치한 천안 캠퍼스 라인 가동 형성에는 상당수 기여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 캠퍼스에는 현재 엔비디아 2.5D 패키징 물량 외에도 엑시노스 2400 웨이퍼 레벨 패키지 등으로 풀 캐파를 달하는 가동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패키징 사업부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역량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HBM 수주의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결국 같은 HBM을 사용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직접 설계해서 그거에 최적화한 인터포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2.5D 패키징 물량을 확보한 만큼 엔비디아향 HBM 공급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들의 패키징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일단 그것부터 보고 또 HBM의 성능이 지금 하이닉스와 맞먹거나 더 성능이 좋다면 삼성전자를 안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번에 이 이야기가 좀 전에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분석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패키징 분야에서도 상당 부분 TSMC에 뒤처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때 이것은 삼성전자 패키징 사업의 진일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더큰 꿈을 꿀수 있는 배경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